중앙대학교 방이석 석좌 교수가 제3대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직에 임명됐습니다. 방이석 신임 사장은 17일 광양시 월드마린센터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출신인 그는 1987년부터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해운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방 사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여수 광양항의 가장 시급한 현안 사안인 광양항 활성화와 부채 해소, 동북아 자동차 한적 중심 기지 육성, 산업 항만 융복합단지 조성 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공사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선원표 전 여수 광양 항만공사 사장은 이날 퇴임식을 갖고 3년간의 여수 광양항 사령탑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선전 사장은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강조한 컨테이너 물동량 창출, 재무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재임 기간 동안 최선을 다했다며 성과도 많았지만 아쉬움도 많았던 3년 2개월의 시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KSG 뉴스 유준현입니다.